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보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3.5 업데이트를 재밌게 즐겨주고 계신데요. 간다! 바로 다음으로 시즌4 업데이트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오늘 마그마 각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BPS를 기다려야 되나? 그래도 마그마 각성이 바다에서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오니 가면은 구독자님께서 요번에 잠깐 빌려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저번에 로블록스가 중단이 되어 있는 동안 많은 제보들이 올라왔는데요. 짜잔! 일단은 조이보이 루피의 기어 피프스 모습이죠. 고무고무 열매가 각성이 된 형태인데 이게 환수종 사람 열매라고 하던데? 킹피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빛빛이랑 고무인가? 자, 이어서 고무고무의 번개 버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보통 불피에서 공개되는 열매들은 킹피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죠. 간다! 오, 약간 쿠릉 열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 멋있다. 아니, 루피가 자연계 능력도 쓰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엄청난 검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킹피스 무기 개발자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모델을 꺼내신 것 같았습니다. 오. 다음으로 나오게 될 신규 무기에 참고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짜잔! 아니 뭐야! 요즘에 이런 버그 영상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맵 전체에 전설 열매가 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세 열매도 있고 떡떡 열매도 있고요. 아니 용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오 뭐야! 아니 초대형 열매까지 등장을 한 모습. 자, 그리고 신규 열매 후보였던 요 구미호도 공섭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개발자님들만 쓰는 걸로 유명한데 저분은 일반 유저인가? 일단 마그마 각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로블 서버가 다운이 된 날이거든요. 웨이크 마스터 눌러주고. 아니 서버가 엄청 느리긴 하다. 여기 쉽게 깨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빨리 나와라! 이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잘 피해주면서 Z랑 X로 멈추게 하니까 엄청나게 쉽더라고요. 흡혈 낫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체력까지 흡수하면서 해주면 되고, 우리 각성 보스가 멈추게 되는데 이때 V인 스킬로 간다! 아니 뭐야! 서버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마 다시 깨야 되는 건가? 로벌 서버가 다운이 됐을 때에는 로벅스 충전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마그마 각성 스킬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 그래도 흔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구나. 근데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일단 Z 스킬이 이런 식으로 마그마 펀치가 날라가고, 다음은 X 스킬은, 아 이게 하나짜리 펀치가 됐구나. 오. 자꾸 반말하지 마세요. 다음은 C 스킬은 마그마 팔이 생기게 되고요. 간다! V 스킬은 원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해양류랑 해적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끔 포스랑 열매 가방 미오크베 요루 이벤트도 한다는 점 참고. 오 깼다! 확실히 마그마 각성이 물에 뜨니까 좋다. 아, 통상자 나와줬고. 자 과연 너 이잼의 언커머?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시즌4 소식이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에 또 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